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맨파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마사고로. 이름은 조금 웃기지만 이 게임은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폐허 여관에 들어가서 탐색하는 호러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왜 항상 이런 공포게임은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도 약간 일본 공포게임이고요. 그림자 복도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바로 떠받아봤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여기가 그 폐허가 된 여관인가? 야, 거의 느낌이 뭐 약간 곤지암 정신병원 같은데? 그쵸? 으아, 이 삐그덕거리는 놈들 마! 아이씨, 괜찮아. 진정해. 괜찮아, 별거 아니야.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겠지, 당연히. 와, 풀 자란 것 봐. 햇빛이 잘 드나봐, 이쪽이. 와. 이런데 좀 쓸만한 거 있으면은 하나 가져갈 텐데 말이야. 이런 뭐 이런 거 싹 닦아가지고 내가 쓰고. 어? 밖에 나갈 수 있는 건가? 설마 엔딩?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지. 이런데 보면은 인형 같은 거 건들다가 막 저주받고 그러잖아요.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절대 안 건드릴게요. 건들면 안 돼. 우와, 이게 전화가 올 리가 없잖아. 어? 아, 전화가 세이브구나.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 이런 센스 좋아요. 누구세요? 아! 아씨. 와, TV가 왜 켜져 있는 거지? 가보자. 흥미로워. 아, 안 열린다. 여기도 뭔가 잠겨져 있어. 열쇠 같은 게 어딘가 있을 텐데. 까마귀네. 예? 왠지 여기에 열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막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이거 봐.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저 TV는 누가 아! 뭐지? 어, 또 누군가의 노트야. 아니, 7장이나 썼어? 아, 이건 안 읽어. 어, 이건 안 읽을래. 어, 7장은 너무. 어, 뭐야, 방금 빨간 글씨로 뭐 있었는데? 아, 중요한 건가 봐. 뭐 빨간 글씨만 읽어보자. 더 마운틴 갓 오신사마? 이 산에 뭔가 신 같은 거를 모시나 봐. 산신? 이것도 뭔가 했다. 또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산신한테 뭔가 이렇게 소원 빌다가 그 산신의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머리를 갖다 팔라고 하는 악당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신의 분노가 생기지. 아니, 일로 가면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일로 가면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긴 한데 저거 왜 앞에 왜 이렇게 반짝거리니? 뭐니? 설마 여긴 아니라고 해줘. 아! 여긴 진짜 싫었어요. 아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네. 여기 아니고. 아니, 이거 맵이 너무 넓은 거 아니요? 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누구세요? 어, 저 지도까지 없다. 아, 저기 왜 이렇게 빨개? 저기 절대 안 가. 어? 아, 후라이팬! 아, 씨, 후라이팬, 씨. 우리 엄마가 후라이팬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지금? 어, 뭐 벌레 있나 봐, 여기. 쥔가? 어, 쪽지다. 어, 뭐 요리법이 나와 있네요. 필요 없어요. 어,
닫았어 열쇠. 어? 이거 이모티콘 섭섭한 표정 아닌가? 왠지 어딘가에 비밀번호일 것 같은 느낌이죠? 일단 먹었으니까 괜찮아. 아니 문 열었는데 또 문 있으면 어떡해. 아 다행이다. 방금 그림자. 아 드디어 TV 왔다. TV 껐고요. 킬까요? 어 고장났어 어떡해. 야 내가 잠깐 건든건데. 아 열쇠 있다. 아 열쇠 때문에 온 거구나. 고장난 거 아니지? 자 여기 1층 끝방 하나 잠겨있었죠. 여기 이제 열릴 것 같은데 맞지? 별거 없고. 아 피함. 이것이 민첩함.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아! 아! 안 가! 절대 안 가! 아! 여긴 아니겠지? 아! 귀신이 나왔다는 건 맞는 거야. 귀신이 나왔다는 건 이쪽 길이 맞아.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저길걸? 봐봐요. 내가 보여드림. 와 이거 귀신이 좋은 귀신이었어. 귀신이 이거 길을 알려주네? 사실 길 헷갈렸거든요. 아이 뭐야 이거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 어 이게 뭐지? 무슨 버튼 같은 걸 하나 얻었고요. 오신사마. 또 자꾸 오신사마네. 미안해요 오신사마. 오신사마 문은 열어줘야지요. 오신사마 무시한 게 아니잖아. 제 감탄사였잖아 맨 마지막 느낌표. 오신사마 이거 문을 왜 닫으셨지? 어 오신사마! 오신사마! 아 감사합니다. 열쇠 얻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여기였어? 아니 여기 빼고 다 가봤는데 뭐야 오토세이브 뭐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자동세이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뭐 나온다. 슬슬 도망갈 땐가.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잠겨있으면 어떡해? 오케이 화장실 열쇠 얻었. 전 괜찮아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구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휴. 야 문이 안 열리는. 아니 왜 자꾸 자동 세이브 되냐고요. 왜 자꾸 자동 세이브. 우리의 숨을 참아야 된다? 당신은 숨을 참을 수 있어요. R 버튼으로. R 계속 누르는 중. 숨을 참아야 되는구나. 숨 참았다고요. 숨 참았다고요. 아, 오케이. 아, 제가 숨소리 듣고 오는구나. 이제부터 추격전인가? 아! 어 뭐야? 너 방금 뒷걸음 치지 않았냐? 뭐야 얘? 서로 놀랬나? 아 기분이 별론데? 아직도 이런. 숨 참고! 아! 어 여기 열리네? 금고? 아 이거의 비밀번호구나. 그 제가 아까 섭섭하게 생겼다는 거 그게 이거네. 아까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나 더 먹었거든요? 이 문양? 이거 하나만 더 얻어야겠네.
토시 오신다가 203룸에서 죽었다. 이게 뭔가 203호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됐던 거네. 그 문제가 뭐 뭔가 많네. 203호가 203호에서 자살해가지고 거기가 뭔가 생겼나? 저주 같은 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 뭐야, 여기 언제부터 방이 있었냐? 아! 와, 여기 열쇠 있었구나. 금고 열쇠. 나이스, 다 찾았다. 아, 저런 데 숨겨져 있었다니. 됐어. 아, 드디어 열쇠 먹었다. 무슨 열쇠였지? 내가 맞을 오신다. 어? 오시다의 룸. 그 203. 와, 드디어 가는구나. 여긴가? 와, 여기네. 야, 방이 이게 뭐야, 꼬라지가. 이거 뭐냐? 이 방에서 뭔가를 봉인했다는데? 이거는 잠시 임시 봉인이고 나중에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면 봉인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숨소리도 내면 안 되고. 아, 그래서 아까 숨소리에 민감했던 건가? 애지야! 방금 내가 재채기 하는 거 들었을 거라고? 아니야, 지금 이미 봉인이 풀렸어, 내가 봤을 때. 일단 이곳에 있는 촛불을 끄고 세 장소에 각각 학, 여우, 원숭이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야 된다는 건가? 새로 지은 사당으로 영혼을 옮겨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촛불을 다 끄고. 아, 맵 곳곳에 있는 학, 원숭이, 여우 그림을 찾아서 여기에 붙여줘야 된다고? 아니, 개빡치네. 지금까지 맵을 몇 번을 돌아다녔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돌아다녀야지요, 제가. 어? 어? 와, 얘네가 알려주네. 아, 이거구나. 아, 깜짝아. 야, 뭐야, 근처만 가도 이거 알려준다. 자, 여우 그림 얻었구요. 나이스, 이거 복도 쪽에 있구나. 와, 1층에 있다. 나이스. 자, 원숭이. 자, 이제 항만 얻으면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기 있다. 다 찾았어. 숨 참고. 여기 맨 끝방 다 왔어. 티드 이제 봉인이야. 됐잖아. 왜 안 돼? 헉! 뒤에 길이 생겼네? 와, 길 만들어 주세요. 길 만들어 주셔야죠. 길이 없는. 아, 이쪽이 길이 있구나. 아, 하나는 보고. 아, 왜? 괜찮아, 숨 참으면 돼. 숨 참아. 숨 참고. 됐어. 빨리 봉인! 마침내 밖으로 나가졌대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팠다. 아, 뭐야 얘. 나가자마자 배가 고팠다 이런. 나는 무언가를 먹었다. 엔딩 왜 이래. 이건, 아, 드디어 나왔다. 너무 무서웠어 이런 게 아니라, 후, 나왔다. 너무 배고파. 뭔가 먹었어. 이런 느낌인가? 재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포게임과 엔딩이 조금 달랐지만 최근에 했던 공포게임 중에 좀 되게 재밌게 했어요.
확실히 제가 했던 망게임 그런 인디게임보다는 스팀게임이 확실히 퀄리티도 높고 스토리도 빵빵했네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